블로거협회 4주년을 맞이해서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그냥 어떻게 하면 잘 놀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행복해야 될 때잖아요.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보려고 뜻맞는 블로거 몇 명이 모였는데 4년이나 되고 회원이 1350명이 늘어나고 너무 행복합니다. 앞으로 더 큰 일을 해낼 용기와 자신과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니어 블로거 협회가 벌써 4주년이 되었네요. 블로거로 소통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는 놀이터라고 생각하고 놀다 보니까요. 놀이뿐만 아니라 뭐 일거리로서 아니면은 서로 그런 자기의 재능을 나누는 그런 장터로서 혹은 서로의 여가 시간을 나누면서 악기를 배우고 그런 취미를 나누는 취미 생활에 그러니까 온갖 것의 장터이자 놀이터이자 시니어들의 모든 것이 모여있는 집합지가 되었어요. 작년에는 시니어 타임즈라는 신문도 만들었고요. 앞으로 5주년, 10주년 기대하면서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블로거 협회는 시니어들이 온라인에서 자신을 표현하고 다른 타인들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온라인상에서의 만남을 또 매주 월요일 브런치 비컴을 통해서 오프라인에서의 만남과 관계를 이어가는 그런 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